어쨌든 저희가 신청한 게 그거예요. 그 얘기도 하니까 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부활할 거야. 아멘. 하늘이야. 하나님께서 일본을 마지막 주자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요즘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이번 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을 제가 몇년 동안 일본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일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올해 이렇게 들어 살펴보니까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일본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봤냐면은 이제 그 동경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노숙자 사역, 거지 스트리트 피플을 사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이분이 나이가 한 62, 63, 40세 되신 분이에요. 뉴욕에서 오신 한국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사업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말을 조금 이제 서투르나마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짧은 일본말을 가지고, 이제 그 노숙자들 상대로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카나다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사람들 몇몇 선교사님도 알기 때문에, 이 노숙자 사역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안다 이거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돌아와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와도 그때 예수님도 영접하고 성령도 받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게 돌아서 다시 원했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 이거예요. 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마약 환자가 많아요. 이제 그 참을 건지기 힘들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오면 너무너무 보기 힘든 일이다 이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동종이나 이런 데서 거리 사역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먹여주는 사역이지. 그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들이 주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분은 그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좀 이제 제가 그 동종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나간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야 몇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분을 찾아서 이렇게 뵀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그 와세대라는 주위에 대학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이제 개척하셨대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일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조그만 이제 교회죠. 일본이 성장 안 되니까 이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그만 이렇게 그 3층에 있는 건물을 이제 교회로 꾸미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지금 6개월 됐는데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대학생들이요. 그분이 지금 6개월이에요. 6개월 만에 자기 그걸 생각 못했잖아. 근데 6개월 만에 벌써 너무 부족하다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냐면 대학생들이 한명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가족을 줄줄이 다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한국에서 가라앉지 말라고. 이것은 득이 보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아멘. 이 부흥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유가 부흥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지만, 성령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할렐루야. 이제 그 오사카 지역에 갔는데 오사카 지역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느라고 저를 이제 픽업도 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통역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히 겨울방학, 여기는 겨울방학지만 거기는 겨울방학이 아니니까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일본말을 고거대로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몇 년간 했는데 이제 일주일 하면 이제 그 마지막 날 뭐냐 초청잔치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대학가 다니면서. 근데 몇년 동안 한 사람도 그 초청잔치에 그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대학생이.
그게 정성을 들여서 금을 들여서 비니까 드리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올해는 놀랍게도 몇 명이 왔나는 12명이 왔대. 근데 그 12명은 적은 숫자 같지만 거기서는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이겁니다. 응? 지금 뭐냐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또 이제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손자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2004년도 초에 이렇게 예언하면서 2004년도 예언하고 2005년도 예언하고 2006년도 예언했는데 그때 2005년도를 아마 그분이 그때 죽을 걸 알고 아마 미리 다 예언했나 봐요. 그럼 2004년도만 예언하면 되지 뭐 2005년도에 살 거는 거잖아요. 2004년도 예언하고 2005년도 예언하고 2004년도 초에 아마 이럴 때 그리고 2006년도까지 예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5년도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심판의 강력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2004년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 뭐가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쓰나미가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2005년도에 그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그냥 강탈 허리케인이 들어가치면서 들어왔는데 그 허리케인의 이름이 뭐냐면 심판되는 허리케인이야. 그리고 플로리다와 그 뉴올리언스, 멕시코 만에 있는 거기에 들어오는 허리케인 숫자가 미국에 아직까지 기록된 역사 중에 가장 많은 허리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9.13보다 더 강력한 피해를, 더 많은 피해를 미국이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주일이었죠,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가. 신정이 뭐였어요? 주일. 구정은? 주일. 주일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부활. 이 시작이 뭐로 시작됐어요? 부활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뭐로 시작됐어요? 부활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부활로 지켜져야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올해는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리바이브 시키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죠.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리바이브 시키는 거잖아요. 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아나는 역사, 이 부활로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는 신정도 구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하시키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1월달에 동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경교회는 어떻게 냐면 이제 그 일부 예배는 이제 저기였어요. 이제 10시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2부 예배는 1시 시작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니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라 이거. 근데 그 일본 목사님은 사실 일본 말을 잘 못하신데 그냥 참작하고 들으시라 이거인데 일본 말을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에요. 17년 목회하시는데도. 근데 하여튼 투명을 이분이 하셨어. 반영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응들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흘리는 사람이 있나 보냐 20만도 별로 없어.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 누가 봤이 좋은 거야? 일본 사람이 훨씬 좋은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봤이 어떻게 됐어요? 딱딱해진 거야. 웬만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다시 기경이 돼 있지가? 같은 일본이잖아요. 같은 동경이잖아. 같은 교회잖아. 한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17년 동안 이분이 있었잖아. 거기에. 같이 자랐잖아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해? 눈물을 주주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일본 사람들을 만지고 있는 거야. 우리도 좀 만지라고 의식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바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을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오사카 제가 역시 이제 이렇게 제 일본 완전 일본 교회였어요. 일본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눈물이 너무나 잘 흘리는 거예요. 생각도 해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거기는 이제 테스트가스 기회를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들 이렇게 인사하고서 이렇게 헉들을 하는데 물론 누가 이렇게 헉가 안 할지 이렇게 하는데
이 허가는데 우리 이 자매가 내가 허가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피워서 수박 쫓는 거야. 주주주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피워서 쏟아내나? 수도 못 틀어지지. 아직까지 일본 교회는 붕의 역사가 없었어.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낸 나라야.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한 번도 붕의 역사를 맛본 적이 없었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퍅한 나라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까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제가 확실히 봤네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진입해 들어오는 모습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 영광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전면으로 강해지는 것을 또 한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작년도 끝났고 올해는 그냥 계속 영광만 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면 심판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뭐예요? 자, 영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심판은 항상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의로운 행실을 취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할 때가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울진에 있는데 베레크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나? 찾아가시는 선교사님. 근데 그 선교사님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 이제 거기는 그 울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조금 어부를 넘어서 했었대요. 청년들. 근데 이제 이분이 농사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갔어요. 모텔도 하시고 농사도 하시고 뭐 정신없이 바쁘시고 기도원 원장에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면 세 번씩 예배 드려요. 그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공동체 생활이니까 전부 다 일 끝나면 교회 기도원으로 온 거야. 그러나 각자가 자 이렇게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집도 각자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석이로, 어떤 사람은 뭐 선생으로, 이 사람은 어부로 뭐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하면 이제 다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교제를 갖고 또 철야 기도에 들어가는 거야. 가보니까 기도원에 다 이분들이 깔려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어디서? 기도해서. 하다가 또 철야 새벽 기도하다가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자기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잔드는 자들은 막 그 사람들 막 문을 열고 막 들어온대.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또 그냥 몇 시간씩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잠도 못 잔대. 또 모텔까지 운영하고 음식점도 운영하고 얼마나 바쁘시죠? 몇 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분이 대게 울진 대게를 잡는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3년 전에 자기가 울진 대게를 잡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뭐냐면 자기가 이 대게에 손을 댄 거는 바다의 신이 누구냐 용왕이냐 예수님이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사업에 손을 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거기다가 이제 바다에다 이제 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지주이다. 다. 이 사람들은 아주 능한 사람이지. 왜 평생 이 대게를 잡아본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잘해서 잘 치겠어요. 근데 이 대게들이 다 누구 망 얼마나 와? 엉큼엉큼 뛰어서 저기 이 사람 망 얼마나 들었다니까. 자기가 몇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 내가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 속초에 가서 어느 분이 이제 거기 아파트 하나 빌려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대게 울진 대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영덕 대게 10만 원 얘기 한 마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야 그럼 100불이 넘잖아 카나다 돈으로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아 근데 의지가 그냥 막 그냥 부대를 막 먹이래네 실력이 나게 그냥 근데 이분이 얼마를 잡느냐? 한 달에 수십만 마리죠. 반은 거래입니다. 근데 한 마리 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수십억. 근데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잡아서 그냥 마을사람들 갖다 주는 거야. 봐라, 누가 신참신이냐? 바다의 참신이 누구냐? 영광이냐? 예수님이냐? 머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장 말씀.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밸런스 남은 두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이 그냥 그 강원도에 저 제주도에 가면 백집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밸런스라고 해요. 근데 내 이 영덕계 대결자 울진 대결자님이 박정남 형도 역시 별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리트고 되셨을 점 봐요. 구절을 보면 그랬죠.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뭐예요?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유기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17절.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누구에게 두냐? 오직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의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이 뭐야? 모든 것. 대개도 거기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뭐라는 사람 모르지만 염려하고 다 엎드려가잖아.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뭐야? 의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일을 보세요. 특히 후에서 받아 여러분들이 받은 건 뭐하냐? 선한 일을 행하고 뭐야?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남의 일을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받은 신이 누구냐? 용왕이냐? 예수냐? 후이주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후이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가장 자유하신 하나님 그 위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여기 마음도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녀 때문에 부르시고 모든 것을 부르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분이 그분이 부르시고 누리게 모든 것을 그녀를 이만큼 구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선한 사업 할렐루야? 나눠주는 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야. 와, 이 별난 장로님이 이 별난 짓을 잘 하시더라고. 별종이잖아. 여러분들 별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하늘에서. 예,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별난 일들을 많이 행하실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 놀라운 이 할아버지잖아. 근데 이분이 3년 전부터 이 대법의 소원을 드리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분이 많은 마음 가져주시고 헛된 마음 버려주시고 헛된 생각도 버려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꿈을 갖고 행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부냐 모든 것을 뭐해? 부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성성도예요. 이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아낌없이 줬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우리 자매님을 이처럼 복생자를 주었어. 얘는 저를 누구를 믿어? 그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소.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다 별로 넘지 않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 정말 살만 나는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랑하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이게 모든 것을 부주시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저처럼 그 부여한 하나님 나타나게 원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부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구해주시는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게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모든 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왜? 구해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구해주시고 왜? 구해주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속에, 아멘? 여러분의 이름 교회 속에,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간구하고 축원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분간 휴식하고 그 하나님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언니가 되고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그렇죠. 우리 자매님 찾으러 한번 갈까? 우리 어디 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좋은 한번 감정을 넣어갖다 해봐. 진정. 할렐루야. 어렵네. 진정.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 사랑합니다
이제 그 19년 됐다는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목사님이 일본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응? 제대로 못하시는데 이 사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17년이 되는데 일본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요 단둘이 설교하시는 줄 몰라요. 틀리면서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스티야 이게 행복한 행복이잖아. 그러다 저는 아이야 감사하지 말라. 근데 이분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은 아이야 감사하지 말라. 하는 게 뜨지는 거야. 왜? 아이야 감사하지 말라. 최고의 표현. 그 말하는데 그냥 그 사랑을 담고 싶다. 하나님께. 여러분 거꾸로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이 10년이 됐는데 제대로 좀 설교했지. 네? 근데 이분은 거꾸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 나보다 3살 좀 많으신 거예요. 내가 이게 만 60, 이게 그냥 한국 나이 60인데 그건 63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대충 이해하라. 나이는 물어보지 않지만 우리 이 얘기는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며느리가 왔다는 며느리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한 35쯤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들이 한 37, 38 된 것 같으니까. 근데 며느리보다 더 젊어. 여기 충격 아니야? 35살 먹은 며느리보다 이 사람이 더 젊은 거야. 와, 그 남편은 이렇게 주님처럼 보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말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치사 만났어. 그러나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아무나 치사로 비교할 수 없는지 감사하지 몰라요. 그 남편에 대해 표현하는 그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때 월요일날 주일날 설교가 월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한별로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을 오셔서 간증을 하신다고. 그 목사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을 앞에 놓고 식사하면서 이러는데 목사님, 아유 이거는 우리 사모들이 들었어요 이럴 텐데. 예? 그 사모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른다는데 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사모는 안 그래. 그러면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말이야 사모님. 그게 누구에게 은혜고는 자기에게 오는 거다. 하나님께 항상 늘 은혜 들어가고 있고 항상 기뻐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뭐 사라가 그냥 90이 넘어서 그래도 그냥 왕이 탐낼 정도로 이뻤으니까 젊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어? 이제부터 어? 새로운 훈련들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남편이 됐어. 엄청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사는 거야. 말 끝마다 그러실 거야 이분이.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력법으로 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참 자기가 지금 취미인 사람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주님만 바라봐서 주님께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차량을 아주 좀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소리가 이제 홍해 물결을 골라놓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부모님 뵙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이게 홍해 역사인데 우리가 이 교회 최초의 우리가 그 부흥의 목사로 이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건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나타나심을 한번 보자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보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 역사의 부흥의 모습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에 그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그 마지막 나타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대충 몰라. 마태복음 한번 1장을 보시고, 자, 마태복음 1장 19-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나심. 예, 말씀이 육체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한번 보라 했는데, 예,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봤는데,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였다고요? 예수, 예, 우리 마리아가 산 곳은 나사렛 시대 동네예요. 그게 서란 곳이 나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처녀가 배가 이렇게 탁 불러왔고 나타난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도 정혼한 것을 파헤쳐놨다. 은밀하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댔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냈겠나요. 처녀가 배가 부르는데 가장 악한 땅에서 하나님 그것을 대간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와 열심과 천대를 그분이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의 그걸 치유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이는 저희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한다? 건지신다. 구원하라. 여러분의 죄, 죄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죄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요, 불신도 죄요, 염려하는 것도 죄요, 마음의 미움도 죄요, 여러분이 정죄받는 것도 죄요. 왜? 죄라는 것은 이 불사에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빗나간 거죠. 하늘의 형상에서 빗나간 건 전부 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이건 부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뭐냐? 베들레헴 마법관. 베들레헴 마법관은 이제 저를 크리스마스로 생각했는데 실제 감수성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본 건데 마법관에, 마법관에. 근데 마법관이 화장실 어딥니까? 마법관이제.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온갖 짐승이 있는데 거기서 다 변을 보는 거야. 근데 사람도 거기서 변을 보래. 쭉들 이렇게 이제 흙으로 벽돌을 쭉 씌워놓고 큰 낭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변을 보는 거야. 그러면 냄새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짐승과 같이 변을 보고 짐승 같이 하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사실 마구간이 뭐 하느냐.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잖아요. 짐승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거룩한 분이 가장 추한 곳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방에서 어떠한 장소에 타는 그 더러운 곳을 우리 주님이 다 뭐였어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겨울밤이에요. 사막의 겨울밤이 얼마나 충분하게 우리가 저기 이제 흥룡강석에 와서 저기 짓지 않으면 그 저기 이제 할리에서 한참 더 가면 진짜 되는 도시가 나는데 거기서 또 한참 이렇게 서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시베리아 바람이 막 들어가치는 허벌 파래. 거기 가서 뭘 보면 좋을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바깥에 나서 변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있다 보면 다 그냥 바람이 얼마나 불어닥치는지 이 사람이 그 냄새 나는 거 여름에 냄새 나니까 거기 구멍이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 사방에 구멍이 다 뚫어져 있어요. 여러분. 위 아래로 막 그냥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냥 몇 분만 있으면 이게 다 이런 부분에 소변을 보면 소변이 내려오자마자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내가 보는 데야 다 추운 게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모든 아픔을 모든 질고를
모든 수모하는 것이와 전해를 오십니다. 담당하신 것, 주님. 왜 여러분을 구하고 계세요? 주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그분이 이제 사용하면서 아, 이 기분이 정말 자유케하는 줄 알았어요. 주에서 너에게 계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고 너에게 은총하라면서 포된 자에게 자유를 포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을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그 주의 은혜가 여러분 주권자 이겁니다. 50년 시장에 빨리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수 만들어주고 의료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심을 주고 그런 예수님이 그들이 환영해서 막 찾아가더니만 갑자기 내 제자들이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의 수제가 했던 베드로까지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중대까지 따라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해버린다. 그것도 면전에서요. 버린다는 예수님. 배만 나가는 마음도 때로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 사회에서 우리 받을 수 있는 모든 멸시, 사기, 배반, 모함, 그리고 채찍이 마실 때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성경을 말하면 내가 뼈를 샌다. 살점이 안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 좋게 그린 거야,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가시면 지키면서 로마 병들이 개패들 패고 발로 차고 이게 앞이 안 보이잖아. 막 피가 이게 이래니까. 피가 막 흐르니까. 쓰러지면 발로 밟고 저기 발표되는 말이 있어요. 을렁이들이 발라버린다. 그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자꾸. 내 질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 가면 골고다 길이에요. 골고다는 게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22편에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야? 이 시작하는데 다 덮이는 거야.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예수. 죽어가는 모습. 강도들은 그래도 채찍에 맞으니까 이게 없잖아. 살찌, 예수님은 살찌는 너덜너덜하고 숨이 있고, 팔들이 다 덮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오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주님 지금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너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하는 일을 너도 알 것이오.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알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담당하시고 그들을 가장 존경스럽게 하는 게 죽었다고 성경에게 내 것이 다 하는 것이다. 그의 천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존경함을 주었고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그분이 담당하고 그런 거룩함을 내게 주었고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의 그 의로움을 내게 주셨고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하고 그분의 부여함을 주었고 우리의 낙함을 담당하고 그분의 강함을 주셨고 이것이 내 속에서 내야 내 속에서 우리가 모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누구야 하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준 거야. 여러분 사랑 이처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열매게 줬고 그분의 존경을 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줬고 그분의 선함을 열매게 줬고 그분의 진실함을 만들어주고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의로움을 만들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지나간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런 죄도 하지 않는다.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삽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는 많아요? 죄인의 간구가 역사는 많아요? 죄인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역사는 많죠. 여러분, 의인이 만든 거예요. 그 역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면배가 나와. 새 창조의 새 면배, 천년배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같은 시절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입장에 나온 건데 내가 피차도롭게 살아. 왜 그러냐? For. 거기 보면 소문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네가 왜 원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 다른 친구를 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이런 너희가 거듭나게 됩니다. 뭐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이따가 주셔서 모든 수를 사랑 같은 시로 같은 DNA로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시대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대표로서는 새 하나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세계는 원수를 사랑하는 세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시켜 줘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요.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 사랑하는 줄 알아. 너희가 어느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줄 알았냐.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 줄 줄 알아. 그래도 뜨겁게 사랑했잖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이야. 뜨겁게 사랑해.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시도 우리가 태어나고 DNA가 같다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에 향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 탕제비라는 것처럼 그 큰 아들에게 나는 염수새끼 아버지도 안 잡아줬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것이 다 하는 거야. All that is mine is yours. 내 것이 다 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이 여기에 다 주신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자꾸 육체로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발 육체로 아무도 알지 마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은 누구든지 새 창조다. 새로운 것이다. 이제 무슨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다. 죄를 행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제거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 거기 보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임마누엘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네요. 항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모든 것을 찾아가서 보라.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 셀 속에 너희 한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고 제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나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 아니야. 죄를 제거한 이유는 이제 뭔 사람이 죄를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그 존귀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세상 끝났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이 자매님 안에 계신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 자매님을 위해 항상 우리 자매님의 사랑을 위해 변질되는 것이 진실하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가느냐. 내가 멋있이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잘못해. 내가 실수를 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거하는
나 안에 거하며 그분은 항상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나도 그분과 항상 함께 해야 돼. 그분과 항상 거해야 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아멘. 그분을 항상 주고 내 이름을 구하는 거야.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 주님과 참 여러분의 거하면서 사랑을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자녀의 유익을 늘 위한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지혜다. 나를 따라라. 그래 이런 안 떠도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항상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한번 안으며 품으며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세요. 뭐가 그의 인자하심인 너희를 인도하여 그의 편인 줄 알지 못하다. 그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 섬세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하세요. 인도하여 그에게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우리 끊임없이 진입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점점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위하며 나도 이제 그분을 항상 위해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안에 항상 거해야 되고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하며 그분을 통해 살아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그 주님이 붕의 물결 실수에 과거의 교회 역사의 붕의 물결 실수가 뭐냐면 그분이 어떠한 주시는 것, 뭐 시를했든가 은사했든가 뭐 찬양했든가 감사했든가 뭐 이러한 그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것만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이거는 약간 변질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입니까?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in that sense. 그래서 그분이 초점이 된다. 나는 그분으로 할 수 있다. 그분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함께 가세요. 기도의 목적이 어디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래서 그분은 연합의 삶을 이루어줍니다. 우리를 취해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한심함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담당해 버렸어. 다 여러분 건져주셨어. 해방시켰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일년간의 거하시던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후유 쉬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후유 굽고 있지 않은 하나님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결단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을 기다려주셔. 교회를 내가 신랑이다. 내가 하늘 보살을 떠나서 가장 비참한 것이 내 연약함과 큰 애가 방방하고 내를 해방시키고 내가 내 연약한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아멘? 함께 사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앉았어요? 하나님 모셔보게 돼. 함께 앉아요. 그분은 연합의 삶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앉아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합니다. 나를 바라봐. 초대교회는 첫 번째 사명을 이뤘어요. 뭐냐? 그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길을 안다는 그걸 이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의 어떠하신 것이 지금 주님이 어떠하신 것이 현재에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떠하신 것인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멸점을 썼습니다. 주님에게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순환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환을 누가 이루어야 되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초토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이룬다. 그 싱글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분은 언약의 중보시다. 더 좋은 이 신약의 신약성경의 중보자다 이거.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그분이 자유케하셨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통해서만 나타나 이거. 근데 여기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루시다. 그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예수 5장에서 말하고 큰 비밀입니다. 그분은 연합의 생을 주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천국을 앉아서 마지막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번에 빙상 경기할 때 개주를 할 때 보니까 안모레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주장 때죠. 그래서 그 큰 사람을 쫙 갑자기 문장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안 쳤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하더라고. 내가 이제 올 때 이렇게 중국에서 나올 때 보니까 신문 보고 피하면 좋았죠 그때. 너는 네?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 관계 있는 주님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멋있게 나간다며.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가사님한테 꿈때 같은 친구들 얘기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 이 마지막 주자의 모습으로 응? 우리 만에 정말 들어오기를 너무나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만유를 회복할 때가 하늘의 전을 마땅히 받아들이라고 하늘의 3장 21절에서 말해요. 하늘을 마땅히 받아들이라고. 사단 마귀를 원수를 받던 상태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우리 주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끝나기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늘을 받아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냐?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끝내. 아멘? 주님이 다 끝내주셨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완전히 밟고 마귀를 멸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없애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야. 정말 초대기에는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나타난 부흥 물결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년에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이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제 준비시키는 주님을 보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가장 1장에 진입해 들어가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20절에 보니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대신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였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는 왕이야. 왕. 만왕의 뭐예요? 왕. 여러분이 누구야? 만왕의 왕. 열방을 다스리는 왕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구약에서의 관념과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여자가 난 중에 세대원보다 큰 자가 난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자란 자도 저보다 크리라. 그럼 우리 장인 아버지나 보시네? 와. 우리 사람이 어떤 정도냐? 구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어. 에녹, 노아, 아브라. 모세. 그러나 그런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가 돼야 하는데 안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육신대로 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자신들을 모세의 수준에 비교하면 안 돼요. 다윗의 수준도 안 돼요. 솔로몬의 수준도 안 돼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 새 창조인데 옛 창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내시나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뭐 했어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인간을 흙으로 비워주시고 흙으로 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보낸다.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창조예요. 그건 흙이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우리 자녀님에게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넣은 거야. 할렐루야! 새 창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구약의 인물과는 비교한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은 이 첫 열매인 거야. 새 창조의 첫 열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21장, 20장 끝을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1, 2장은 창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 시작해서 구속이 끼기 시작되고 끝난 게 20장에서 끝나는데 21장에 보니까 새 창조가 모습돼 하늘과 새하늘과 뭐예요? 새 땅. 그래서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야. 뭐를? 우리 자매님이 나타나기를. 우와. 고대하는 거 아니야. 우주가 아니야.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분히 지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의 천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이 그 영광의 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우주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야. 이 대풍의 역사는 이걸 이루는 거야. 그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그분을 너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하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고 나도 너를 생각 너에게 나를 뭐해? 나타내. 그게 분이잖아. 주님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 시몬에게 부활하고 나서 묻는 게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왜? 사랑하냐. 찔리시야. 예수님을 세 번 빌라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듣는데 그러나 주님은 절대 꾸짖지 않는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여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정지하자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사랑하느냐. 물론 배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랑을 사랑한다고 하지 못했어. 인간의 사랑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 주님이 그걸 아셔. 이해한다. 우리에게 그걸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성령을 받아. 그 다음에 하면서 육적인 그걸 한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마태복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1장 마태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네. 너 힘은 되지 않아. 너희 힘은 되지 않아. 너희 거듭났으면 너희 힘은 되지 않아. 너희 힘은 되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힘은 된다? 시간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도 내 증인이다. 그 증인의 말은 순교자인 말이야. 뭐란 말이야? 순교자.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친구다. 친구에서 복습을 부리면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제사도 다 주님을 따라하겠다 했어. 죽겠다고. 주님과 따라하겠다. 그러나 한 사람도 중대가 따라서 해 봅시다. 그들의 비참함을 증명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 주님 말해. 24시간 내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성의 규칙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자매님?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병 환자를 고칠 때 침대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죄사함을 그럼 여러분도 좋소. 그 주님이 할 수 있다. 믿어요?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줘. 구약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네.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한 경우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 땅을 정복하고 뭐예요? 다스리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새로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권세를 주죠. 새로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여러분께 주는 거예요. 개도 다스리지만 대개도 다스리지만 아멘? 여러분 귀신도 다스릴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늘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로 만들고 옛 창조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첫 열매예요. 새로운 권세를 준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이 주지 않은 권세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들이 바벨 탑에서 언어를 잃어버렸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르시기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그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쏘는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신 점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 잃었던 언어, 처음에 쓸 때 가졌던 언어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언어를, 더 좋은 언어를 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께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을 주고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첫 번째 사랑의 능력이 원수를 사랑 구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외형이 할 수 있게 새 창조에서 할렐루야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 새 수는 새 무대에 닿는다. 여러분 새 대로 만들고 할렐루야 이 과거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장인님이 새 무대의 새 성전이야. 우와 하나님의 도움이 맞아 모든 게 새로 하십니다. 새대로 만들어주시고 새수를 담아주시고 새기원이고 새형, 새사람이고 어떤 새사람? 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아니고 뭐예요?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훌훌 딱 이루어질 거예요. 순식간에 우와 그래 여러분이 어디 앉아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간의 수준 최고의 명예자리 가장 거룩한 왕자리에 가장 존귀한 왕자리 가장 아름다운 왕자리 가장 진실한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아멘! 그렇게 앉혀놓고 여러분 정말 왕의 그 채통을 뭐예요? 지켜라.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나 왕의 채통을 지켜라. 왕답게 살아 하나님께 만들어줬으니까 가장 거룩하라 가장 의로운 종일의 왕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왕으로 와 마귀를 잡는 왕으로 질병을 잡는 왕으로 모든 역학을 다스리는 왕 왕이다 와 이런 앉혀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인들이 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이제 여기 사도행전 넘어가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1장에서 그걸 했다 했죠. 나를 이 모든 사람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18절에 보니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과거 시제에 너희에서는 내 팔을 벌리겠냐 내게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계시되 나를 따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대 예수님을 주님 오실 때 말이 뜻이 뭔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따르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어이는 성품을 내고 어떤 목숨이란 말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순교조적인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목숨을 다해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 나한테는 얘기해요. 초대교인들 그 베드로도 그렇고 지도도 다 그걸 못했던 걸 알았어. 그지 그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들의 성령이 필요한 걸 알았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렇다면 권능이 어빌리티인데 무슨 말이야? 증인이 되는 말이야. 증인이 되는 권능인데 그 증인의 말은 순교자인 말이야. 너에게 순교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이 사랑이야. 이 거룩한 사랑이 너에게 임하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퉁이돌이 됐어요. 버린돌이 모퉁이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이루어진 교회 파운데이션 모퉁이돌이 세워주고 제자들이 그 파운데이션을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 예배소에 보면 그렇게 많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파운데이션을 이루어진 기초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다 순교였어요. 뭐였어요? 순교. 순교.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집은 같은 진로밖에 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집. 근데 어떤 사랑의 집이냐? 주님을 사랑해서 그게 순교하는 그런 능력에 여기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로 교회는 형성됩니다.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렇게 영광 돌릴 것을 말해줘. 베드로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랬어요. 다 주님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그들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반대 수도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오순절의 약속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여기를 보내십시오. 14절을 보라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넣어 더불어 마음을 바쳐 전혀 뭐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그들이 자기 한숨 안 하고 비참하고 그 성령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들이 매입받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뭐하게 성령의 출발을 받기를 성령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출발함이 오순절에서 보여진 거예요. 초대기에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면 급하고 감만처럼 나타났어. 그 다음에 그냥 불의 혀같이. 그 다음에 그들이 술에 취했던 모습이 있대. 그래서 그들의 성령이 나타나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급하고 감만. 그 다음에는 불. 그 다음에 뭐예요? 세수. 이게 초대기에 나타났던 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초대기에는 지성소사에서 시작된다. 모르사에서 시작됐다고요? 지성소. 주님이 휘장을 치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치셨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을 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성소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 뒷걸음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완전히 아무데 시대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시켜왔어요. 우리가 아무튼 마을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하늘이 마땅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는 것까지 이루시죠. 그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왔어요? 성전. 그게 위클리프 운동이야. 마틸드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벌써 위클리프 운동이 시작됩니다.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모세 장막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이 열릴 거야. 성전을 가진 거.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 그들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성전이는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결을 통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735년에 요한에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물등으로 너희를 씻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씻는 거성결의 운동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이제 뭐냐면 성령의 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깎아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좌측에 등이 있는데 그것이 1904년도에 웰치 리바이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웨일스에서.
그때 다 어린애들이 기도하는 애들 통해서 다 어린애들이 그걸 주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도했어요. 그 부귀함을 느껴보셨어. 그래 거룩하게 살아 보니까 성령의 필요성도 느낀 거야. 그래서 더 한들이 성령을 찾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결국 성령이 떨어졌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주도하게 된 거야. 그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럼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게 사탄의 역사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비참한 거야. 자기가 쓰임받기 너무나 원하는 거야.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해. 그래서 그 사역을 사단의 역사로 넘어갔어. 지도도 안 돼. 영국에 누가? 그 애가 얼마나 비참하게 난지 몰라서 안 돼. 이 방법을 들은 내가 천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수에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것이 인도에 예, 떨어져서 인도 동북부에 가보면 여러분이 거기는 성들이 이제 뭐 충청도나 이런 그런 조그만 성들이 있는데 거기 성을 가보면 인도에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7% 정도밖에 안 되니 2%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87% 10명이면 거의 9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들이 몇 개가 있어요. 동북부에 87, 뭐 85 80, 뭐 이렇게 되는 성들이 그것이 그때 그 북물결이 됐었는 거야. 근데 그걸 주도하던 애들이 하이드는 물론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조그만 애들의 소녀들이었어요. 제 소녀들이 큰 것마다 기도를 하면 그냥 북의 물결이 막 성령이 막 나타나는 거야. 뭐가 나타나게? 성령의 나타나게.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야. 막 회개가 벌어지고 전체가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이 나타나고 힘이 쉬워지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이 들어 그냥 쟤들이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리고 1906년도에 이제 그 웰치 리바이벌을 듣고서 미국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된 거야. 근데 그 기도할 때 바델메어라는 어느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그 파산지나 지역에서 막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야. 거기 갔던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죽이게 만일 여기에 붕이 안 되면 나를 죽이세요. 어, 이런 이 정도로 막 기도하면서 파생나를 죽이게 하면서 여기에 붕이 안 된다면 나를 죽이라고 막 내 목숨을 걸어가든가 여기에 부엌을 익히시든가 주님께 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하면서 에덴을 주님께 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간구행에서 아저스트리트에 1906년대 성령이 떨어진 거야. 그런 엄두가 살았었어. 시모아의 목사. 바데르는 목사였어. 오늘 이부터 사역을 했죠. 블랙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흑인, 그때 흑인은 사람을 취급도 안 했어요. 짐승처럼 취급 안 돼요. 근데 흑인과 백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그때는 우리 교회 같이 있는 애들은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흑인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하루에 막 13시간씩 막 때리면서 소방대가 막 오는 거야. 불이 탄다 그랬어. 와 보면 불이 타긴 몰라. 사람들이 가만히 기도하고 말이지. 잠잠. 근데 지금 교회는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걸 성령이 나타나. 그래서 예배 계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의 그 이 감성적인 것만 만족해 주려고 막 그런 거야. 그때는 여러분 그들이 뭐 하냐. 가만히 있는 거야. 뭐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누가 나타나기를. 성령께 완전히 출권을 줘버렸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지? 예? 예배가 이거 이상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탁! 히타면 누가 탁! 일어나서 갑자기 예언하고. 뭐 천장하면 다 따라서 천장해요. 그런 식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깔 시모 목사는 사각이 딱 뒤에 이렇게 숨어있고, 보들보들 떨면서. 기도. 성령이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13시간씩. 그리고 이제 그 1907년도에 우리나라도 역시 장대교회 1907년도 1월 14일날
성령이 불길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도 전에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평신도회에도 퍼져나가서 그들의 기도가 가서 전전전전 강력해 회의 운동이 일어난다 결국 1월 14일에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메디의 역사가 많던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와 평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1908년대 중국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예, 우리가 성수로 들어온 거예요. 1904년 그 다음에 떡상 운동이 이제 뒤에 있는데 우추형 떡상 운동이 떡상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떡상은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그 운동이었어요. 신념교회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나타나고 막 신념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손발 흔들어 나는 거예요. 우와 아멘 네?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그냥 귀머리가 낫고 막 그냥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귀신한테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럼 그냥 귀신이 확 도망가 버리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했잖아 귀신이 근데 그때 귀신처럼 사는 데서 가서 그냥 귀에다 내가 누군 줄 알지? 그냥 확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제 붕 이제 어떤 그 여자 사역자가 자기가 이제 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병이 나고 막 그런 데는 이제 소문을 막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힘든 사람 나가니까 눈이 큰 소경이 탁 나온 거야. 어? 장님이 그게 언제 가봤을 때 그냥 불러놓다 들어가 탁 움직여. 어디든 그냥 나오는 거야. 아 보인다고 막 그냥 난리 치니까 이 사람 놀라버린 거야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게 쉬웠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모든 게 내게도 쉬워지고 하늘이 신에게도 쉬워지고 모든 게 쉬워지고 그 사도 바울도 강구하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고 그 다음에 나타난 떡상 물결이 뭐냐면 1967년에 나타난 이 계시의 말씀 운동들이 기회에 들어오시죠. 우리 칼빈이 시수한 게 뭐냐면 계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교는 지들 마음대로 막 사람을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교가 지금 몇 개로 쪼개졌냐면 만 개 이상으로 쪼개진 거예요. 왜? 이 사상을 푸는 것 때문에 성령. 칼빈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뭐랬냐? 계시 끝.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음대로 성령 푼 거야. 주석도 만들어 쓰고. 자기들이 하나님 앉아야 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계시는 계시 교회에 들어오시죠. 말씀을 계시하는 떡상물. 그 다음 이제 1982년도에는 어떤 물결이 되냐면 찬양과 중배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키보드 드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장로교회. 근데 소가 있다 있었다. 1982년도에 이 물결이 막 교회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자가 주인들을 지키고 1989년도에 교회는 결국 어디 들어왔어요? 지성소로 지금 몇 년이 걸렸어요? 17년입니다. 지성소의 물결은 이거 다시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걸 회복시키는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세수령 운동도 뭘 들어왔어요? 세수령 운동. 그래서 지금은 무슨 운동에 있냐? 그 운동. 사랑의 운동.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말을 많이 쓰는데 영광의 말의 뜻이 뭐냐면 그게 사랑의 진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장 진실한 사랑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 가장 진실한 사랑이야.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찾는 건 좋은 사랑. 가장 좋은 사랑.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예요.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아름답고 성실한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진선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버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지지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디 보냐면 이제 마지막 우리 붕의 물결을 우리 지성소 생각에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룰 거냐. 주님의 제림 마지막 붕의 물결을 이룰 것이냐. 이사야서로 보다 이거고 이사야서 40장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 주님의 제림이 어떻게 예비된다는 말이 쓰여져 있다. 우리 3절서부터 8절까지 빠른 속도로 있습니다. 50분까지 끝내라고 우리 높으신 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이나
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빨리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가닥게 하라. 골짜기도다 도도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받아주며 부르지 않는 것이 공덕게 되며 험한 것이 분기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라. 말은 자의 소리여 그러되 외치라. 그러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되 모든 육체는 품이여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을 마르고 꽃을 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려다 풀을 마르고 꽃을 심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세리하다. 이게 뭐냐?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개 뭐냐? 언약계가 형성됩니다. 뭐가 형성돼요? 언약계. 그 지성수의 핵심은 언약계예요. 그러나 언약계는 이게 하나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말씀,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소리라는 게 우리 말하는 자의 소리, 6절에 나오는 것이 둘 다 a voice예요. 뭐예요? 한 목소리. 하나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개신교가 만개로 쪼개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실제 나오는 기도에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으로 교회를 하나님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 되는 거야. 그건 누가 하나 돼야 돼? 주님. 그 초점이 전부 주님을 직결해야 돼, 마지막. 지성수에서. 그래서 여기 영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막과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이 사막과 광야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들과 사막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길이 사막에서 얘기되는데,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와 사막은 뭐야? 갈등을 늘 느끼는 거라, 이거.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큰 공간이 있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갈등을 늘 느끼는 곳이 사막의 광야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주의 길을 얘기하겠다. 그분의 생수기 때문에, 사랑의 생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사모하는 이 갈증이 24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주님께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서로 별나게 생긴 사람이나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초등학교처럼 생기고 이분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분이 그 안에 못생겼으니까 남편이 너무나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마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60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돈을 너무 열심히 들고 6년 동안. 그리고 남편은 무의도식하고 중국에서. 그러고서 왔는데도 그냥 남편이 너무나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늘 사랑한다고 이제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막 하는 걸 쳤는데 그 양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주님만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감사주님이 가고 막 그냥 사랑의 맛을 막 느끼면서 선하심을 받고 인자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가보니 이 사람은 자기 24시간 기도한대. 몇 시간?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작년 봄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늦은 봄에 이제 이렇게 피곤해서 잠깐 나무에 쉬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있지. 자기도 자기인데 꿈에도 자꾸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잘 깨운데 아 뭐야 엄마 이러면 이 엄마 일어나서 뭐 아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얘 시끄러운 거라 봐 이끄러운 거라 근데 아 주님이 자기 일하고 그런 데서 시키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더라.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자기 환상되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네. 응? 내가 그러시더니 자기들 어깨서 보면서 사람에 따라 곧 비가 오리다는데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더라. 그 산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이 싹 사라졌더래. 근데 그 산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아직도 파란데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빨리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거기다 오니까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그 집에 들어오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또또또또 그들이 막 쏘아라 커피가 막 쏟아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야. 머리 털을 하시는 거야. 이 머리 털을 숨치는 차례 뽑아 하나 맡기는 차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이야. 나는 뭐 굉장한 거나 말해준 줄 알았어. 빗방울 맞죠. 그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그래서 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다. 여러분 사랑을 돌봐주겠다는 사람.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마. 모든 일을 다 주게 밖에 없어. 이런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면 그 사랑을 다 돌봐주겠다. 이런 머리털 하나도 같이 안 돼주겠다. 이거 다 내게 맡겨라. 그분이 그렇게 사랑을 돌봐주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꾸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 더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갈증을 느끼는데,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여름에, 지난 여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우리 자매처럼 이렇게 쌩 나온 거야. 어? 쌩 이렇게 된 자매님이 예수님 이랬는데 속풀한 거야. 성형술 하나님이 해줘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몸에 구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입하고 나오면서 그다음에 몸에 구속이 나면 그냥 끝에 가서 그냥 그냥 가볍게 바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말씀, 이 언약계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이 여러분이 말씀이 점점 점령에 들어오게 하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거듭났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육체가 이 말씀이 육체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부 다 이런 생각 구조를 다 점령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정 구조를 점령에 들어오고 여러분 의지 구조를 들으려고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어디로 있다든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네. 모든 육체가 함께 영광을 하려고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죄사함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예, 베드로의 발을 씻잖아. 예? 그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어?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냐고. 안 된다니까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 발을 씻자면 너와 나와 상관이 뭐야? 없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들어보면 얼굴 뒤지고 손도 쥐고 다 쥐어달라고 그러 야,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쓰면 된다. 그죠? 그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지 않겠고 상관이 있기도 만들어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고 여러분이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이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 죄가 제도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제거하시냐. 여러분 큰 사랑으로 당기면서 여러분 죄를 점점 없애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사백 원세가 여기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죄사백 원세를 어떻게 쓰느냐. 너희가 서로 비차. 어? 내가 선생님 너희를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서로 비차 발을 씻어줘라. 그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사백 원세를 주시고 내도 없애. 내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몰라요. 예? 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줬는가.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수님 내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예?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자,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든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 저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 형제야, 형제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교회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의 형도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누구든지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교회를 봤으면 여러분이 참소를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짓다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시겠죠? 이렇게 참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왕이야. 뭐예요? 왕. 왕은 이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죽일 수도 있고 왕은 뭐예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는 권능을 받는데 왜냐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뭐예요? 다른 말을 막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제발 내가 좀 시키는 대로 말해줄 수 있겠네. 네 생각대로 네 있는 대로 너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좀 시키는 대로 말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말의 쓴물. 하늘에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혀를 고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이제 혀가 고치지 않으면 근데 그러니까 혀는 쉬지 않으면 아주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길들일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길들일 수가 없어. 그 성령님 내가 할게. 아멘? 그냥 내가 좀 시키는 대로 해달라. 나는 사랑의 영입니까? 나는 사랑이고 생명이니까 나는 사랑이 하게 원합니다. 대비 성령님께 길들을 받는 여러분에게 이럴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의 인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어떻게 주는가 한번 보자 이건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일이 마이어 나온다 이거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뭐예요? 민들을 굳게 잡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한 일을 나도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한 일을 해야 돼. 그보다 더 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분은 세상 죄를 지었어. 아멘?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담당한 거야. 그들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 여러분도 그것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합니다. 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지은 죄를 네? 저희에게 돌리지 않냐고. 누구에게 돌렸어? 예수님께. 화목점이 그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준 거야. 화목하는 직책을 고린도후서 5장에 5장 18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돌리지 않냐고 예수님께 돌리시면서 여러분에게 뭐냐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해.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거야. 사시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야.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를 없애라. 아멘. 그래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과 상관이 있도록 주님이 생명이잖아. 그분이 영광의 광채잖아요. 상관이 없으면 주님이 지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발을 씻어준다면 죄를 제거해준다면 주님은 이 장면의 영광을 나타내줄 수 있도록 생명을 더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참소해주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참 그 죄를 여러분이 내 남편에게 내리시고 내가 여러분이 본 이제 자매에게 보지 그것을 내게 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비참함을 다 담당했잖아요. 수모와 멸치를 다 담당했고 천하고 드럼을 다 더러움을 다 담당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는 내 아들로 그보다 더 흥도할 줄 내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들 주님 믿습니다. 네. 그 밑에 보라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고요?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 체휼하는 똑같이 느낀 자들 동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형제가 연약함 때문에 사망의 죄는 범죄를 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봤으면 그 연약함을 여기를 체휼하는 거예요. 중부는 그 자리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 여기 그 연약함을 담당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 나와서 그냥 공연함을 받아야 돼.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이 담당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연약함을 아시죠. 내 비참함을 아시죠. 내 한심함을 아시죠. 내 추하고 더러움을 아시죠. Have mercy on me. 공연함을 공연하시는 거예요. 그게 mercy city야. 속죄 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은혜 보좌 지성세를 피가 있는 예수의 피가 보혈을 지나가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그 연약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남편의 연약함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 목사님의 연약함 사모님의 연약함 여러분이 주위에서 본 그 죄를 보한 사람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정죄하는 말을 기도하지 말고 찬사하는 말을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없죠. 저에게 들리지 않고 주님이 짊어진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저희 한 화목하는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육체를 알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거예요. 아니, 내 연약한 것이 내가 지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공연을 받고 그 죄를 없애는 일을 그 용서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의 죄의 감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들의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계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공연함을 내는 느낌 그분의 아픔을 느끼는 그분의 죄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 대신 들어가 울며 얘기하고 통해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그 형제가 살아나 생명이 교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 손가락이 하나 나갔으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손톱이 나갔으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 근데 왜 남이 그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지체가 이게 나갔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건 민감하지 않는 거야. 그럼 마지막 깨닫는 게 뭐예요? 아멘? 하나 되 그런 거 아니잖아. 주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가 형제자매가 하나 되는 거야. 할렐루야. 형제 아픔이 내가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아까 내가 마신 자를 너도 마실 수 있게 돼. 우리 기사말의 동생 주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서 그나야 아픈 거예요. 할 수만 해도 이 자는 내게서 옮겨가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봐주네. 내가 마시는 자는 너로 마셔주네. 이보다 더 큰 것도 아까 내가 기대합니다. 그 이름이 주님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이 죄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진입해도 될 수 있고 여매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비춰나갈 수 있도록 형제자매는 영광이 더 비춰나갈 수 있기를 원한대. 그래서 오는 모든 육체가 온 세계가 이 대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사명은 여러분이 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패를 하셨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한번 중국에 갔는데 어떤 참회님이 몸이 아프대. 우리 일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병을 끌어가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용서를 안 했겠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인님 누구 미워하죠? 그랬더니 미워 안 돼. 누구 미워해요? 그랬더니 남편이래. 그래 남편 용서해줘. 그랬더니 물론 투명히 하고 사람들이 용서해줘. 그러니까 뭐라는 사람이 확 흘러. 너가 내 도둑 사람아! 용서할 수 있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죄라는 느끼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가 사업, 이게 장사를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을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장사가 좀 될 만하면 남편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낼 때 어떤 거 그냥 이 기름통, 기름이 질질 끓는 그 기름을 갖다가 확 집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지르면서 금방 지글지글 끓잖아요. 그럼 가슴을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거 몇 번 하면 장사가 안 된대요. 누구도 안 된대요. 소문 났어. 그래서 몇 번 문을 닫았대요. 이게 그냥 마음이 아프거나 하게 병이 된대요. 이 전에. 그래서 그렇게 속해지는 거야. 네가 한번 살아보라고 내 앞에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용서하자면 이 병은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여자 사면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는 여자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 통역도 여자예요. 우리 예, 자매님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다 중국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기도하자.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중국하자. 기도하면서 그때 마음에 제가 내가 대신 해보자 하는 말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그 남편 대신 막 기도하셨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 내 아내를 응? 내가 이렇게 자,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이름 쓰라고 내가 한 것처럼 근데 발동을 걸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결단을 하고 진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지은 것 같아. 막 그런데 눈물이 막 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게 나를 용서해. 여보 나를 용서해. 정말 내가 지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막 얘기가 되는 거야. 여보 나를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화목하는 일을 다 끝내고 예수님은 이 병원을 나가고 탁 그냥 나버리는 거야. 여기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재앙을 나와버려. 이제는 여기 산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인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최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진입하고 생명력이 더 왕성히 교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롭게 나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리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질고를 주님, 주님, 나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에 위임받아서 주님처럼 동정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처럼 느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처럼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 수 있게 바랍니다. 심령이 가라앉아가 돼서 서로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일꾼들과 내가 더 피울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사랑의 나라가 그 능력의 나라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주님처럼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발을 씻었던 그 잔을 나도 발을 씻기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동체가 의지고 오시지 않나 의주시고 누리게 하시나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어 가지고 오시나 가장 섬세하시나 가장 세심하시나 부드러우시나 가장 아름다우시나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름에서 나를 나를 세우신 예수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받아보시고 내 자랑이라 보라 천사들아 보라 사단아 나의 종을 보았느냐 그 믿는 너희를 굳게 잡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나 대신 이 땅에서 나의 일을 행하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님이 마귀에게 도전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주님의 보라입니다. 보라 욥보다도 잘할 수 있다. 보라 나의 잘 보라 나의 택한 종 보라 내 사랑하는 나를 우리를 가장 존경하게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가장 좋은 능력의 자리를 나에게 주시고 지금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누라 나를 믿어주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님의 아픔을 넘기며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처럼 용서하며 주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을 내려갈 때 나도 수고했다 나도 힘들어하는 사람, 어린다는 사람, 외로운 사람,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찾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대신 주님의 사랑, 그 은밀한 곳으로 은밀한 제자매 연약함을 주시옵소서. 그들 대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 보좌를 치는 바람으로
아들을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를 따라 동나는 내 앞길에 은혜를 보자 보혈을 지나 내 한숨을 하시는 주, 내 비참을 하시는 주, 내 셀피시함을, 내 이기적인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주세요. 주님처럼 느끼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보지 못하는 나의 한심을 주님이 용서하세요. 내가 더 주님과 함께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묶인 말에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여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 있는 사람을 여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가 이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감의 영감을 더하시고 지혜와 계심을 더하고 주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세우시 우리를 그 성장한 사람이 돌봐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